2003년에 이경실은 자신의 전 남편 손광기 씨가 야구 방망이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기사를 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경실은 중환자들이 사용하는 산소호흡기를 콧구멍에 꽂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을 어떻게 여겼기에 이런 연출을 했는지 뻔뻔하고 웃긴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실제로 위급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실이 이런 사진을 찍은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경실은 한 방송에서 자신의 아들 손보승이 야간 택배 일을 하는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걱정되어 23살 때 방을 얻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단순한 잠자리 공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드나드는 곳이 되었고 아들이 어느 날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아이를 잘 키워 안심이 되었다고 전했는데 이 아들 보승이 바로 전 남편 손광기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경실은 왜 과거의 산소호흡기까지 연출하며 전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을까요? 손광기가 이경실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추석 연휴에 아이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손광기 씨는 언론에 아이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갔다.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전화통화는 종종 한다. 아이들이 나를 찾으니까 그 사람이 전화해서 바꿔주곤 한다. 큰아이는 그래도 좀 커서 덜한데 둘째는 어려서 나를 많이 찾는 것 같다. 다섯 살 빼기 둘째가 아빠, 자고 가라. 옷장에 숨어서 자면 되잖아. 라고 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버랜드에서 본 것 외에도 이경실을 두 번 정도 더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재결합에 대해 물어보자 손광기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헛소문이라고 못하겠다. 재결합 이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 사람과 같이 사는 동안 우리 가정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다. 나름대로 잘 맞는 부부였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다 할 정도로 재미있게 살았다. 나와 같이 사는 게 끔찍했다면 그 사람도 재결합을 하려고 하겠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하자는데 서로 이의가 없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 지기가 껄끄러우면 외국에 나가서 몇 년 있다가 와도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그 사람이 이를 놓으려고 할지 의문이다. 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경실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남편이 재결합 문제를 빨리 결정짓길 바라지만 자신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빠로서 조심스럽게 친구처럼 만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반성의 시간이다. 그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쳤기 때문에 남편이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본다. 에버랜드에 다녀온 건 아이들이 원해서 갔던 것이지 재결합을 위한 수순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 가족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상황이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면 재결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나. 난 지금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아니라 사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조용히 지켜봐달라.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실은 그 전에도 그리고 당시에도 여전히 전 남편 손광기의 잘못만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남편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당시 대중들은 손광기를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사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경실은 1966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AMB 일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AMB 예능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전성기를 보냈던 개그 음원이다. 이경실은 1985년 대학 2학년 때 동기로 만난 손광기 씨와 캠퍼스 커플로 오래 연애하다가 1992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이경실과 손광기는 방송에도 함께 출연하며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활발히 활동했다. 전 남편 송광기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두고 동부이촌동에서 일식당을 열었다. 이 식당에서 이경실과 함께 사진을 찍어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벌며 잘 지내는 듯 했지만 2003년 이경실은 송광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을 발표하게 된다. 물론 중간에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송광기는 여전히 이경실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경실은 어머니가 재결합하지 말라고 했으며 전 남편 송광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실은 당시 송광기가 위협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전 남편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아 갈비뼈 3대와 골반뼈가 골절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광기는 이경실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으며 연예인의 남편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송광기는 재판에서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경실의 남자 문제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심이 아니었다며 이경실이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옷을 야하게 입고 늦게 다니며 자신을 피해서 전화를 받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광기는 이경실과 방송 일로 알게 된 인테리어 업체 측의 업자와 이경실이 밤늦게 자주 통화한 것을 확인했고 이경실이 필리핀 여행을 떠난 사이 그 업자의 아내가 송광기에게 이경실이 남긴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 메시지에는 우리 사이를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으니 만나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날이 추우니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었다며 송광기는 분노했다고 한다. 송광기는 대학 때부터 이경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경실이 인테리어 업자와 바람을 피운 것에 충격을 받아 몇 대 때렸다고 한다. 물론 폭행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최근 뉴스에서 유부녀와 그 애인을 목숨을 끊은 사건에 비하면 송광기가 한 행동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당시 이경실은 전 남편 송광기를 비난했지만 결국 처벌을 원치 않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경실과 송광기는 2003년 합의 이혼을 했고 이경실은 동부이촌동 아파트와 양육권을 가져가며 이혼이 마무리되었다. 송광기는 압구정에서 전당포를 차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여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2007년 이경실은 본인 수준에 맞는 9살 연상의 사업가 최명호와 재혼하게 된다. 이경실과 최명호는 2005년 지인과의 저녁 식사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해 결혼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명호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생활을 겪어온 사람이었는데 이경실과 수준이 맞아 재혼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2025년 최명호는 지인의 아내 김씨를 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김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은 기사가 했으며 또 다른 지인과 그의 아내까지 총 5명이 식품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졸다 깨어보니 자신의 상의가 벗겨져 있었고 이경실의 남편이자 웨이터 출신 최명호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최명호는 해당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새벽에는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해지며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것은 최명호가 피해 여성 김씨의 남편과도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그날의 술자리는 식사 겸 반주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날 김씨 부부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에게 뺨을 맞은 남편이 집으로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틈타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가 김씨를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행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기사에게 인근 호텔로 갈 것을 지시했지만 운전기사는 이 말을 못 들은 척하고 태연하게 김씨의 자택에 차를 세우며 김씨를 도왔다고 합니다. 최명호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경실 또한 피해 여성의 주장을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잘못을 인정했고 법정 구속되어 진격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처벌받았습니다.
이경실 또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사실은 이경실의 남편 최명호가 청첨촌에는 전과 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기 전과 15범의 범죄자입니다. 피해자 여성 김씨에 따르면 그는 아우, 우리 형수 어쩔까, 예뻐서 어쩔까 같은 더러운 말을 자주 했다고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경실의 남편이 평소 자신을 여자로 봤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밤 이경실의 남편이 자신에게 내가 너를 벼르고 있다며 해당 발언이 아직도 환청으로 들린다고 하며 이경실과 최명호 부부의 학을 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경실은 한동안 방송을 쉬기도 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 방송에서 교양 없는 모습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경실은 남편 최명호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 날 해당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귀가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 보다며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며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피해 여성을 돈 없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피해자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고 선동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경실의 못된 인성과 남편 최명호의 잘못이 밝혀졌습니다. 최명호는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피해 여성 김씨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 송광희 씨가 괜히 화를 낸 게 아니었으며 대학까지 졸업한 교양 있는 인간적인 송광기 씨보다 이경실에게는 최명호 같은 웨이터 출신 전과 15범 사기꾼이 훨씬 잘 어울린다며 서로 예쁜 사랑 계속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